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PKH 학생의 숙제를 좀 볼까 하는데요. 일단 영상을 먼저 보는 게 낫습니다. 이 상황에는. 보죠. 어디서부터 봐줄까? 동사표? 그래요. 동사표부터 봅시다. Play, played. 볼거딴거 없고 지금 다 맞출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 있어요. 그 수동태에서 현재 진행 수동태 나오는 게 틀려요. 그죠? 여기까지 볼게요. 어디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볼 건데, 여기까지는 다 맞췄을 거야, 아마. 맞췄습니다. 예. 네. 다음. 여기. 현재 진행 시제에서 틀리잖아. 기본문. The piano is being played by me. 다 맞추겠네. 틀렸네요. 두 번째 게. 여기 틀렸죠? The piano is being played by me인데 이거 not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이따 고치겠지 뭐. 안 고치네. 여기까지 해서 다 맞아요. 저거 빼고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죠. The piano is not being played by me. 하나 빼고 다 맞췄네요. 근데 뭐 이거는 글쎄 실수라고 해야 될까? 요 정도 해서 부모님이랑 있는 채팅방에다가 보내놓고 다음 걸로 넘어가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본인이 봐야 돼요. 뭘 어떻게 틀리는지에 대해서. 근데 실수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넘어가서 이제 뭘 하는지 볼 텐데, in the realm of philosophy, 어떤 영역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Philosophy 그냥 about이라고 했어도 됐어야 돼. 됐어요. 근데 그걸 갖다 괜히 이렇게 고치는 건데, BS again. 그냥 이 허영이 실력인 거예요, 솔직히. 그런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도 네. 이거를 불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주는 거예요. 왜냐면 차 학생은 영역에서 원하니까. 질문들은 종종 명확한 답이 없었다. 자, 잠깐 뭘못 봤지, 학생이? 해석 제대로 했습니까? 확실한 답이 없어. 확실한 답이 없어. 저 in the realm of 이거 맞췄습니까? 어떤 질문들에는 못한 것 같은데. philosophy questions often have no clear answers. philosophy의 세계에는 필라소피를 모르네. 이걸 모르네. 이걸 영어로 그 개념을 알든지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이거를 지금 한글로도 알고 있고 영어로도 알고 있고 둘 다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럼 해줘야 돼. 철학이겠죠, 이거는. philosophy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줘야 돼요. 어떤 질문들에는 확실한 답이 없어. 영역도 몰랐을 것 같아. Realm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글쎄 Realm이 뭐지 그러고 보니까 왕국 이런 건가? realm 영역 왕국 범주인데 영역 왕국 둘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세개 정도 줘야 될것 같은데 영역 왕국 국토 이 정도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딱 들었을 때 이게 딱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이걸 주면 이게 떠오를 수 있어도 이걸 주면 이게 떠오르는 게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반대로 이제 영어의 실력이 한국어 이상으로 증가를 해버린 상황인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반대로 의외 케이스인 건데 이걸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내지는 본인이 하든지. 근데 아마 차 모를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역에서 될지. reflection, 질문들... the decision was clearly a mistake. 어폰을 파악을 하나? 다시 생각해 보면, 오, 오케이. reflection을 보면, 우리가 만든 리를 보고 플렉션 이걸 캐치랑 리를 그렇게 했구나. 리플렉션 선택은, 떠올리다 떠올리면 이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것 같은데 우리가 만든 decision, 돌이켜보면 이라는 말로도 선택은 되겠고 mistake였다. 안 좋은 거였다. 안 좋은 거였다. 실수라는 단어를 지금 못 쓰잖아요 전혀. 그죠? mistake
Mistake. 저 또한 이걸 항상 봐요. 사전 검색을 정말 정말 생활화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이 한국어로 떠올리지 못하는 단어에 대한 사전 검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실수. 요 정도로 해야 되는데, 여기 이게 문제인 거야. 근데 본인은 모를 거예요. 자, 봐봐. 여기에 대해서 얘가 얘기를 해줄 건데, 예를 들어 이 부분도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줄 건데, 선택은 미스터 리가 만든 봐봐요. 선택, mistake를 실수라는 한국어 단어인데, mistake는 알아도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 단어인 실수는 한 방에 떠오르지 않죠. 이게 특이한 케이스라서 본인은 지금 한국어 공부도 병행하는 게 좋아요.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사전 검색을 생활화하라고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PKH의 경우에는 영어를 보고 한국어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한국어 단어를 사전으로 바로바로 찾아오며 이를 계속 스스로 배워 나가는 방식으로 해나가야 해요. 지금 시점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말을 못 하잖아. 반대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학생한테는. 더 보면 decision 선택은 선택이라고 mistaken 하잖아. decision은 선택이라고 하잖아. 이거 결정이잖아. 내가 일단 이걸 다 만들어 주는데 decision 결정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초이스가 있죠. choice 이거는 이제 선택이잖아요. 이게 많이 흔들려 있는 거예요, 지금. 초이스도 그래, 여기. decision도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결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하나 그래도 영어 단어에 대응되는 한국어 단어를 바로 떠올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언젠가 학생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그냥 뭔가 잘 모르겠을 때 사전을 한 번씩 보는 습관을 가지면 이는 자연스레 해소됩니다. 근데 내 입장에선 하기 싫을 것 같아. 내가 왜 한국어 공부를 해야 돼? 이 생각이 들것 같긴 한데, 이건 계속 제가 됐다.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되돌아보니 그래, 그 되돌아보니라고 했잖아, 내가. Upon reflection 이런 식으로 간단 얘기예요. 여기까지 해서 여기에다 넣어줄게요.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또 이상하게 말을 써줄 것 Upon 같은데. reflection, tilde. 이럴 것 같았어. 이거 싹다 빼고 다시. Upon reflection. 이렇게 할게요.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쓰고 싶은 문장을 아무거나 쓰면 된다고요. Upon reflection이 굉장히 유용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다음. 절정은 분명히. OK.
with respect. 캐리도 아하. 모르고 그것도 모른다. Discrepancy는 오류, 뭐 일치, 불일치죠. Query는 이거는 그거죠. 질문이나 뭐 문의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이거는 창고 텀에서는 오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 불일치율을 말하는 건데, 근데 그렇지. 일반적인 대화 텀에서는 차이점이 되겠고, 이거는 질문이나 문의가 되겠고. 그쵸?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상관없어. 하나씩 다 주면 되잖아요, 내가. 근데 시간적인 제한이 좀 있어요, 솔직히. 아, 그냥 써. 퀘리. 이것도 사전 검색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봐봐. 동사도 되고 뭐도 된다라는 걸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동사로 질문하다. 근데 별로 안 쓰여. 솔직히 저거 저렇게 안 쓰여. 질문이고 문의가 맞아요. 이게 더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 2번 빈도상으로 2번이 더 뒤로 빠집니다. 이렇게 되고 또뭐 줘야 돼? Discrepancy였죠, 그죠? 그것도 줄게. 이것도 근데 이쪽으로 사용을 어휘를 사용을 안 해본 사람이 이걸 모르지. 누가 알아 이거를? 나는 이제 유럽에서 주재원 생활할 때 이걸 많이 Discrepancy. 썼으니까 아는 거지만 이거는 불일치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까 나왔던 게 차이점이라고도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difference라고 쓰면은 그거는 약간 흔한 걸 쓰니까 discrepancy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굳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이걸 굳이 올려서 그렇게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겠다라는 게 그게 약간 저는 허용의 영역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근데 또 그쵸 단어마다 가진 어떠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왜냐면 제가 한 학생당 하루 10분 이상을 안 쓰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는 편이라서 지금 이미 시간이 지나갔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제 삶이 사라져요 삶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숙제 첨삭을 해줘도 끝이 안 나.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 놓은 건 제가 또 다시 나중에 보게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뒷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보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추가는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죠.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